됐구만. 아로아. 오랜만이에요. 자, 잠깐만, 저도 분위기 켜고. 아, 떴네. 들어오고 있나요? 잘 보여요? 안녕하세요, 문빈입니다. 잘 지냈어요, 루아? 오늘 저는 샐러드를 먹으려고 왔습니다. 혼자 먹으면 적적할 것 같아서 루아는 좀 같이 먹으려고요. 이제 좀 다이어트할 시기가 온것 같아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합니다. 맛있네요. 먹어주세요. 밖에 오늘 좀 북적북적한데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샐러드를 먹어보겠습니다. 저도 맛있는데요. 다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시간이면 약간 저녁 시간인데? 수제비 만드는 중? 뭐라고요? 카트하다가 브이앱 더 탈출하고 있다고요? 개인전이에요? 팀전이에요? 야, 팀전이면 이거. 팀전이면 좋지 않은데? 과제하고 있어요. 다리 다쳐서 요양 중이라고요? 아, 그래요. 우유 먹고 멸치 많이 드세요. 약도 잘 먹고요. 근데 아플 땐 쉬고요. 좀 괜찮아지면 이제 걷고 운동하고 해야죠. 아, 저 운동 안한지한 지금 한 3주 된것 같아요. 3주 돼서 지금 약간 근손실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육이 좀 빠지고 살이 차올랐나 봐요. 운동 가야 되는데, 아, 요즘 움직이기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만인이 보는 앞에서 의지를 실천하는 거랑 혼자는 좀 다르거든요. 너무 맛없다. 갈 때까지 구입해 달라고요? 집이 어디인데요? 배부르냐고요? 아직 배부르진 않아요. 아직 이만큼이나 남았어. 많이 남았죠?
글쎄요. 샐러드는 참 좋은 음식이에요. 치즈섬유도 있고, 보통 미나리를 발라주고 그런 느낌이랄까. 하지만 저건 맞지 않네요. 아, 저기 맨젠스 찍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대단했었어요. 인왕절 봤었어요? 어땠어요, 인왕절? 아, 저는 오글거려서 잘못 보겠어요. 우여가 왜 윤영이만 안 하죠? 라는 댓글이 있는데. 잠깐만요, 루아. 방금 보신 루아분들 중에 제가 방울토마토 2개 먹은 거 보신 분. 2개 먹었어요, 저? 아, 2개 먹었어요? 소파 아니라고요? 소파가 다른 게 없는데? 2개 먹었나? 잠깐만. 이거 아니지. 목걸이네. 아, 2개 먹었다고. 역시 우리 러분들이 봐준 덕분에 토마토를 제가 2개 먹었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아, 됐고. 왜 윤영이만 안아주냐고요? 그건 우혁일 뿐이고, 저 문기는 루아를 언제든지 안아줄 수 있답니다. 일로 오세요. 윤기야, 루아 일로 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 제가 와줘야 돼요? 그래서 또 다행히 여기 이렇게 또 베이컨이 있답니다. 베이컨은 맛있네. 고기니까. 입꼬리에만 묻었다고요?
베이컨 삼행시. 자, 배. 빼빼꼬였네. 이게 진짜 헌. 가기 시작 좋구만. 아, 의식의 흐름대로 아 했네. 아무래도 샐러드 다 먹었네요. 뭐라고요? 오른쪽 눈 감으면서 왼쪽 볼 찌르는 거 안 되는 거야? 이거 뭐야? 이게 안 돼. 되는데요? 아, 이건 하나만 먹어야겠다. 아, 근데 샐러드 먹었는데. 먹기는. 하나 먹자. 샌드위치를 하나 먹을게요. 여러분 봐주세요. 우리 턱끌한 말이죠. 응? 뭐가 낫지? 낫겠다고요? 뭐가 낫게요? 속았어. 뭐가 낫겠다는 거지? 이렇게 눈 감고 뭐 왜 거짓말을 쳐요? 왜 해달라고 하면 되지? 그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거였나? 뿌듯했어요? 오늘의 TMI. 오늘의 TMI라. 오늘 좀 일찍 일어났어요. 좀 있으면 24살 되는데 소감. 아, 그러네요. 24살까지 지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하, 참 시간 참 빨리 가네. 23살이 엊그제 같았는데 그냥 24시간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렇게 순간순간들이 더 소중한 거죠.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 나갈 그런 순간들을 좀 더 잘 꾸며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후회하지 않도록.
은우가 이제 반우십이라고요? 은우가 반우십이라니. 힘내라고요. 안 돌아오고 진짜 쉬운 것 같다. 에휴, 그치, 시간이 그렇죠. 저녁은 왜 굶게요? 저녁 굶으면 안 되죠. 잘 챙겨 먹어요. 오늘 답장 했냐고요? 그럼요, 답장하고 얼마 전에 보고 왔죠. 그런 날이 있잖아요. 답장하기 싫은 날이. 누구 답장이? 네, 은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어디서 이렇게 카톡 답장 그렇게 당할 사람이 아니고 당해본 적이 없다고. 이러군요. 샐러드 먹고 이제 집 가서 샤워하고 운동해야죠. 수능, 그러게요. 6일 남았죠. 수능 6일 남았는데. 수험생 여러분들, 많이 긴장되고 떨리겠지만, 이렇게 준비한 대로 하면 여기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결과가 있지 않더라도, 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으니까요. 근데 뭐, 어쨌든, 참 사람 자체를 이런 시험으로 기준으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막 엄청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전부는 아니니까. 그렇죠? 파이팅 하세요. 수아 핸드폰 사준 거냐고요? 네. 동생이 하도 얘기해가지고 집요하더라고요. 이거는 집요한 게 기특해서라도 사줘야겠다. 거의 하루에 한 번씩 핸드폰 사달라고. 몇번 그냥 그럼 너가 알아서 사라고 제가 카드로 사라고 했는데 그건 또안 된다고. 내가 사줘야 된다. 그래, 그러면 언제 보자. 그때 사줄게라고 해서 바로 사줬죠. 근데 자기가 원하는 색상이 없어가지고 있는 거 샀어요. 지금 마시고 있는 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이게 뭐지? 비는 로아에게 서로 싸우지 말라고 말한다. 그럼요. 쓸데없는 싸움 하지 않기 좋죠.
요즘 진짜 날씨가 너무 추워졌더라고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감기 또 조심하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많이 또 격상이 됐잖아요. 나갈 때꼭 마스크 쓰고 다니고, 저도 여기 마스크 있어요. 알겠죠? 건강하고 이제 밥도 먹었겠다. 이제 집 가서 씻고 운동을 하겠습니다. 운동 되게 오랜만에 갔네. 와, 3주면 솔직히 근손실이 일어났을 거예요. 또 해야 됩니다. 해야지, 또 언제 하겠어. 자, 로아. 자, 그러면 슬슬 정리를 하고 가보겠습니다. 오, 추워. 귀신데. 오만이 들었어. 자, 그러면 가볼게요. 오빠.